영등포구가 여성들에게 더 쾌적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성 늘품센터 개관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13일 물레동 에이스 하이테크 시티에서 열린 개관식에는 조기령 구청장을 비롯한 센터 교육생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들을 위한 복지를 위해 한뜻을 모았습니다. 조기령 구청장도 이 자리에 함께 더 쾌적해진 여성 늘품센터를 통해 영등포구의 모든 여성들이 각자의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발전하는 영등포구를 위해 다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젊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언제든지 재능 기부도 할수 있고 또 활동도 할수 있고 또 취업도 할수 있고 이 모든 것이 같이 갈수 있는 그런 구조 행정이 될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욱더 우리 여성 물품 센터가 발전하고 구조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 좀 해주십시오. 여성 늘품센터는 여성들이 이곳 센터를 통해 계속 발전해 나가기를 소망하는 의미를 담아 지은 여성복지센터의 새로운 명칭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물레동으로 이전했습니다. 또한 내부도 새롭게 단장해 내부에는 50명까지 수용 가능한 강의실 두 곳을 비롯한 휴식 공간과 사무실 등이 조성됐으며, 구는 이곳에서 지역 여성들을 대상으로 헤어 자격증반과 네일아트 등 분기별로 다양한 교육 강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